자, 홈페이지,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라고 부르는 게 실제는 더 정확한 이름이긴 한데요. 비주얼 메인 요소, 우리 시각적인 요소 중에 표지가 없이 글로만 쭉 나열된다. 그림이 없이 나열된다. 아주 심심한 얘기겠죠. 여러분들 뭐 가장 좀 비주얼한 부분이 튀는 부분은, 우리가 예, 저 뭐, 모 사이트를 좀 소개하면 뭐한데, 네이버의 맨 밑에 다음, 카카오 다음보다는 네이버의 그 회사 소개가 조금 더 시각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일단 전면을 꽉 차지하고 있네요. 뭐, 밑에가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예,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요소. 그 다음에 좌우측에는 화살표가 있어서, 너 지나간 거 다시 보고 싶지? 응. 그렇지, 이거야. 알겠어? 그리고 여기 하는 캡션도, 캡션이야. 이게 드래그업이 안 되게 돼 있어. 아, 누르니까 넘어가네요. 결국은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는 목적으로 많이 만듭니다. 각각 다른 네이밍, 다른 설명 들어가 있고, 글쎄요, 이런 데 보면 뭐 소소한, 여섯 개가 있나 봐요. 연상컨대 여섯 개. 캡션이 좀 붙어 있어서 넌 지금 몇 번째 보고 있는 거야? 대부분 클릭? 대부분 세 탭에 열리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여러 요소들을 넣을 수가 있는 내용. 이걸 메인 비주얼이라고 합니다. 서브 페이지는 어떨까요?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펼쳐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없어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 표지가 화려한데 여러분 잡지, 특정 매거진에서 어느 페이지, 예를 들면 오늘의 주요 인물 들어갔는데 거기도 이미지가 꽉 차게, 물론 잡지는 틀리겠네. 딱 들어가면 위에 어떤 띠 그림과 함께, 그냥 밑에, 이 사람은 어떤 내용이면서 내용이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표지 외에는 움직이는 게 별로 좀 없어요. 서비스에서도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래서 메인이 제일 화려한 비주얼 요소를 띄고 있습니다. 대부분 슬라이드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슬라이드쇼. 자, 슬라이드쇼라고 검색하시거나 캐러셀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회전목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만들어내는, 뭐 캐러셀이란 이름을 만들어낸 거는, 예, 일단 부트스트랩이라고 MIT, 거기서 주로 이제 만들어낸 소스 중에 부트스트랩 버전 2022년 4월 현재 6까지 나와 있는데 5 버전의 캐러셀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링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인데요. 예, 좌우로 흐르는 내용,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걸로도 너 왔던 자리로 다시 가서 볼수 있어. 이거는 일방적인 그림이죠? 근데 뭐 글씨가 없는 이런 경우는 이미지를 여기다 넣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정보가 없으니까 답답하겠죠. 이미지로 그냥 포토샵으로 만든 시각적인 JPG나 PNG 이런 대상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뭐지? 이건 정보가 안 들어가 있는 그림, 정보가 없는, 텍스트가 없는 영상은 아무 의미 없는 슬라이드 쇼처럼 보입니다. 자, 쭉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 그렇지. 정보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로스앤젤리스야. 이거는 시카고야. 이거는 뉴욕이니까 알겠어? 아, 물론 여기다가 클릭도 해줄 수도 있어요. 아까 거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거예요. 이런 방식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없나? 광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위거 쓰시겠습니까? 이거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시각적인 부분과 정보가 있는 이걸 쓰셔야 되겠죠. 캡션이 붙어 있는 슬라이드. 근데 캐러셀이라고 해놓고 이거는 또 슬라이드라고 해놨어요. 아, 이름이 맞아요. 캐러셀. 한국어 번역을 눌러보면 회전목마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슬라이드에 캡션 추가. 보통 슬라이드 캐러셀. 자, 이건 번역된 결과이니까 여러분 직접 사용해 보기를 누르시면 바로 소스가 나옵니다. 좋은데? 근데 글씨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왜 가운데 있는 거야?
이런 건 이미지랑 이런 걸 고려를 안 해서 만든 거라 이런 부분은 개별적인 CSS나 그런 걸 알고 계시면 바꿀 수가 있겠죠. 일단 기본형 하나. 이거를 여러분 칠수 없습니다. 절대. 왜? 이거는 외부에 요 안에 꼽아서 사용하듯이 삽입해 돼 있는 외부 플러그인 요소거든요. 플러그인. 이걸 넣으니까 말이요. 밑에 것만 들어가면 하나도 안 된대. 예, 실제는 깨끗한 소스는 아니네요. 여러분, 깔끔한 거를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도 되는데요. 기본적인 HTML 문서 만들어 주시고 넣으시는 게 좋은데, 일단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복붙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복붙 하자. 그렇지.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담았어. 담았어? 저장 한번 해봐. 컨트롤 S. 자, 오픈인 브라우저.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는 서브라임 텍스트. 에이, 안 뜨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액박이라고 하죠. 아, 자, 야. 이거 안 되겠어. 왜? 이미지도 끼야 돼. 아, 이미지도 끼고. 아니, 이미지만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대로 안 보이죠? 소스 가져오더라도 잘 퍼야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시카고라고 하는, 이게 이제 미리 보기이긴 하지만, 이건 조그만한 사이트라고, 반응형이네요. 부트스트랩은 반응형 프레임워크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괜찮은 녀석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요. 새 탭에 이미지 열기, 아니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 저장하기 하시면 그 이미지 이름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잠깐, 저장하지 마. 왜 저장해? 저장하면 크기 알잖아요. 크기가 얼마짜리인지 알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장하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배경으로 돼 있는 거는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설계하시는 데가 있다거나 이런 구성 요소들을 모아서 테스트 하신다면은 잘 구분하셔가지고 너무 복잡한 경우는 폴더 따로 만드셔도 돼요. 네, 이름은 라라고 돼 있네요. LA 줄임말 라. 오케이. 두 번째는 시카고 오른쪽 이미지를 다른 이름 저장. 좀 빨리 저장하면 안 될까? 오른쪽 V. V가 뭐야? 빠른 이름 저장하기에 단축키가 오른쪽 V입니다. 그래요? 진짜 가르쳐 주지. 그러게요. 이거 뉴욕 마우스 오른쪽 V. 이름 그대로 하자고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어디? 뭐가 빠진겨? 그런데 이런 애들도 오프라인에서 확인해 보려면 얘네들도 원래 담아주면 좋은데 이거는 자체 내 이미지가 연결되는 뭐 배경이라든가 뭐 아이콘 이미지 이런 게 연결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냥 연결된 거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버전 5를 쓰고 있다는 표시가 좀 나오지만 자, 구조를 좀 볼게요. 바디 태그 안에 데모라고 하는 아이디. 뭐 데모는 전혀 상관없는데 찍으면 안 되겠지만 캐러셀 슬라이드라는 CSS를 쓰고 있고 데이터 부트스트랩 라이드라고 하는 형태로 이거는 우리가 약간 프로그램이랑 좀 관련이 좀 있어요. 이건 건들지 마셔야 되겠고 데모 액티브 이게 먼저 뜨게 하는 요소로 액티브 요소가 있다는 거 아셨죠? 이름 이미지를 바꿔야 돼. 아 여기 있네. 어디다 넣은 거야? 잠깐만 이 어디 있나? 이잘 봐야 됩니다. 아, 얘네들이구나. 얘네들인데 어디 있노? 예, src가 img 안에 있는 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일일이 바꾸긴 너무 힘들겠고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src 근데 src가 다른 데 있는지도 봐야 돼요. 아, 여기 있구나. 이런 경우는 안 되겠다. 아주 간단한 거니까 예, 찾으셔 가지고요. IMGS 이렇게 넣어주시면 액박 없이 여러분이 이 기본 그림을 참고하셔가지고요. 아, 이미지 크기는 저 정도 돼야 돼. 이건 복구돼야 되겠네요. 네?
빠진 것 같은데. 멀리서 봐야 되겠습니다. 뉴욕 아이템 1, 시카고, 아, LA, 라, 로스앤젤레스. 저장. 저장을 저는 여러 번 확인 저장하는 습관이 있는데, 자, 내 걸로, 내 거. 아, 일단 브라우저를 기본 브라우저에 쓰는 거니까. 잘 뜨는군. 꽉꽉 찼는데요? 괜찮아. 기본용은 하나 좀 받아 놓으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안을 해서, 이게 지금 화면 꽉 차게 보이네요. F12. 크기 비율 100%에 맞춰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용은 잘 저장해 주시고요. 얘네들이 위에 다른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보일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헤드랑 조금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저 랭귀지는 영어로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저기 UTF-8이 돼 있으면 되는데, 이거 랭귀지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표기를 안 하셔도 돼요. 됐고, 지금 이 녀석이 캐러셀이라고 해서 주석을 잘 달아놨구나. 역시 코딩을 좀, 코딩 좀이 아니라 잘하는 분들이죠. 아, 밑에는 따로 쓴 거는, 예, 이거는 뭐 클래스기 때문에 위아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잘 해놓습니다. 띄어쓰기도 잘 하셨네요. 아, 그러면 또딱 들어가야 되겠다. 세이브, 머리글 1로 잠시 바꿔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마진탑, 이거 이 클래스가 딱 보면 대충 구분되는 것도 있어요. 마진탑 3 정도 준것 같아요. 3, 1, 2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보겠습니다. 띄워놨던 브라우저. F5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거 100%예요. 화면 100%. 화면 100%로 뜨고 있는데, 예. 예, 그대로 뜨는 거 맞아요. 자, 캐러셀의 익샘플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형은 잘 저장을 해주시고요. Save as. 저는 Save as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왜? 바꿨는데 원본이 없어. 끝. 게임 끝. 뭐 AB라고 할까? 그래. 아, 뭐 룰이 있어야 되는데 또 소스를 자기가 또 하는 분들에서는 또 어떻게든, 이제, 자, 아까 그거는 닫아야 되겠네요. 브라우저만 너무 남발하고 있는데, A 맞제? 맞. 이거 한번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한번 해봐. 네 스스로 좀 바꿔보란 말이야. 오케이. 저 뭐, 일단 이 글씨가 LA 뭐돼 있고, 캡션 있고, 이건 뭐야? 이게 버튼인데, 슬라이드를 해주는 자바스크립트가 붙었나 봐. 괜찮은데? 클릭하면 어디 뜨는 건 해볼 수 있겠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도 한번 소스 잘 넣어주시고요. 예, 이거 우리가 치지는 못합니다. 네, 인디케이터 역할을 해주는 도트. 이들이 이제 점 역할을 해주나 봐요. 점들. 버튼이 여기서부터 1, 2, 3, 0, 1, 2, 3 순서로 인디케이터라는 게 순서예요. 여기 써 있네요. 점 역할을 해준다. 나와 있고, ID가, 이거 뭐, 데모. 혹시 데모라는 말이 좀 싫으신 분들은, 어디, 예, 데모 버전이란 뜻이겠죠. 이름을 바꾼다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데모라는 걸 갖고 다니면 좀 창피하잖아요. 더블 클릭, 이렇게 드래그 돼 있는 상태로 바뀌죠. 컨트롤 H. 겹치면 안 되겠는데? 뭐라고 하지? 이거는, 네, 뭐, 저기, 아이템? 어우, 캐러셀, 하, 하 포인트라고 할까? 캐러셀 포인트? 그래, 그거 괜찮다. POINT.
컨트롤 H를 누르고 밑에 내용 바꿀 걸 바꾼 다음에 좀이 데모라는 거는 우리 여기 있는 전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예, 샘이라고 하겠습니다. 샘. 샘플 줄임말로 샘. 대문자 샘. 이 바꾸는 거예요. 샘플을 좀 줄여서 데모. 뭔가 갖다가 쓰는 그런 분위기라 replace all 눌러보겠습니다. 구동이 잘 되는지 세이브하고 다른 브라우저는 웬만하면 감춰주셔야 돼요. 연달아서 해당된 브라우저를 띄운다면 안 되겠죠? 어떻게 잘 뜨니? 맞지? 맞습니다. 어떻게 잘 뜨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군. 잠깐만. 확인은 되는겨? 확인하고 있죠. 일단 이거는 자료를 얻기 위한 거니까. 잘 되네요. 준대로 쓰는 내용이 아니라 아이디가 바뀌어 있으면 남들이 소스를 보다가 샘플이라고 하는 말이 좀 창피해서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로스앤젤리스. 여러분 아이템 이름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캡션이라는 애가 있는데 캐러셀 다시 캡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건들기 좀 뭐하겠고요. 여기다가 플롯 레프트를 준다면은 어떨까? 그런 느낌? 가운데 뜨는 게 싫어서 얘가 만든 것도 있을 텐데 얘가 만든 것도 있을 거예요. 원래는 이 클래스는 만든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화면 어느 정도 크기를 갖고 있고 화면 가운데 뜨게 했는지 디비전은 글씨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너비와 마진, 오토 이런 게 들어가야지 가운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얘를 어디서 가장 보기 좋으냐면 여기 직접 만든 7번 라인에 있는 부트스트랩 미니라고 하는 저 친구에서 결정해 준 거예요. 나머지는 자바스크립트. 예, 그래서 요거를 실제 우리가 다운받거나 여기 HREF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아니면 예, 브라우저에서도 직접 띄울 수 있죠. 마우스 오른쪽 페이지 소스 보기 해주면 그렇지. 여기 클릭하면 걔가 떠요. 떠서 복잡해. 뜬데 복잡해. 예. 네. 아니면 현재 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다른 이름으로 잠깐만. 이거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해 주면 얘를 그 이름 그대로 아니면 또 다르게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그림처럼? 맞아. 그림처럼. 아하. 근데 구동 안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이미지라던가 여러 연결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서. CSS에. 어디다가 저장할게요? 어우, 당연히 CSS에다 넣어야지. 아, 이거 따로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 부트스트랩 미니야. 해시케이딩 스타일시트 다큐멘트. 줄임말이 CSS입니다. 중요한 건 스타일시트라는 거. 저장했지?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너 모르겠대. 모릅니다. 너무 우리가 짠게 아니라 MIT에서 짠 겁니다. 그래, 얘. 이건 맞지? 맞구, 얘. 이쪽 코딩한 거 보면은 이 수평으로 애들이 좀쭉 나열되더라고요. 뷰에 가서 워드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바짝바짝 붙어서 이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짝바짝 붙어놨어요. 오, 복잡해라. 아니 저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저 얘가 누구야? 아니 저 바꾸고 싶다면 가운데 있는 게 싫고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캡션 캐러셀 캡션이라고 해. 그래? 잠깐 똑같은 애들 밑에 있지? 예.
딱 쳐보니까 이 같은 애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같은 클래스. 그쵸. 이거를 잠시 복사를 해서 여기서 찾아볼게요. 혹시 충돌이 안 나게. 포지션 앱솔루트 라이트. 왼쪽으로 돼 있는 건데 퍼센트를 줬네요. 왼쪽으로 주고 15% 정도 준 건데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도 줬네요. 어이구, 되게 복잡하게 줬네. 일단 앱솔루트로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 넣기에는 절대 왼쪽과 바닥과 오른쪽과 예, 라이트 오른쪽, 바닥 왼쪽 위로는 약간 알림은 또 뭘까? 예,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요소라. 이런 경우는 이 소스를 바꾸던가 아니면 제가 어느 한쪽에 이건 앱솔루트를 집어넣은 거라. 야, 이게 남이 만든 거를 바꾸기는 너무 힘듭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포지션 값과 컬러, 컬러는 알겠대. 글씨 색깔 하얀 거 적구나. 그래. 이거 알겠다. 두 개에서 깜빡깜빡 거리네요. 자, 여기는 약간 거민거리가 생기겠네요. 원본을 바꾸던가? 이건 남의 준 거잖아, 그지? 원본을 바꾸던가? 이 앱솔루트는 거의 딱 절대적인 거거든요. 자, 일단은 연결시켜 보고요. 연결? 너 어디다 넣었니? CSS라는 데다 넣었죠? 어유, 땡큐. 이거는 여기 연결된 거고, 우리는 CSS에 있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안 뜨던가, 뜨던가인데, 뜨겠죠. 당연히 CSS에 넣었으니까. 그걸로 다시 테스트 한번 해봐. F5번. 무리 없네. 연결되는 다른 이미지나 이런 요소는 없구나. 웹폰트 연결되는 것도 있고, 막 많아요. 이미지도 연결되는 거. 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거나 한번 해결 봐라. 자, 고정돼 있는데 왼쪽에다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거 일단은 받아봤기 때문에 자, 15%는 너무 과장 준것 같은데요. 고정된 위치에 집어넣는 거다. 자, 이거는 미안하긴 한데 포지션과 관련된 부분을 엔터를 치고 야, 이 분석에서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뜯어내면은요 8번 라인을 뜯어내면 색깔이 명확해져요. 왠지 모르겠지만 바짝바짝 붙어놓고 예, 이렇게 좀 집어넣는데 자 이게 여러분도 이렇게 좀 뜯어내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얘 말고 또 있니? 자 find 이거는 글씨 색깔이니까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글씨 색깔? 글씨 색깔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복잡한데? 내려가서 더 스크롤바가 없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글씨는 일단은 여기까지였구나. 이게 뜯어내는 건참 어려워요. 뜯어내는 건 어려운데. 캐러셀 시리즈가 9번과 10번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빨대가루로 막는 거 보니까. 자, 뭐, 저기 있는 걸 분석해서 뭐 바꾼다는 거 좋은 건 아니지만. 자, 제가 이렇게 뜯어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뜯어낼 수 있는지. 아니, 가운데 써라. 캐러셀이라는 이름 중에 실제 얘외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좀 뜯어내지는 일이 좀 벌어졌네요. 정확히는 캐러셀 다크에 있는 캡션이네요. 캐러셀.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닌데, 예, 이게 완벽한 소스를 뜯어낸 것 같습니다. 점부터 있고 활대괄호 끝나는 거 보니까. 뭐, MIT에서 만든 거니까, 뭐, 똑똑하게 만들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글씨색 변경. 글씨색 변경? 이거는 포지션 변경. 포지션? 예, 제가 많이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뒤에다 붙이죠, 뭐. 많이 늘어나는 게 복잡하시죠? 붙여놓고, 이거는 위치 변경? 잠깐만. 바보 아니야? 글씨 왼쪽으로도 해놨잖아. 아니, 지금 제가 이 버전 거 처음 연 거잖아요. 잠깐만. 이거 레프트 어때? 아니, 밑에 이거 눌렀어도 되는데. 아, 그러게, 그래. 잠깐만. 여러분, 8번 줄에 첫 번째 있는 캐러셀 캡션. 요거를 텍스트 온라인. 제가 꼼꼼히 못 봤네요. 퍼센트는 느낌은 지난번에 한번 전달해 드렸는데, 단위를 뜻하는 내용 중에 REM, PX, 뭐 많습니다. W, 뭐 시작되는 것도 있고요. W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레프트로 바꾼 거, 제가 잠깐 볼게요. 세이브 한 다음에 좀 봐야지. 아유, 뭐 해결됐네, 뭐. 저는 헤딩 바텀을 과감하게 3.25로 바꿔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 예. 역시 패딩이야. 패딩 건드는 게 제일 나아. BBB라는 아마 없을 테니까. 하나만 주면 좀 뭐한데. 예, 전혀 독립된 스타일을 주셔서. .BBB,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그렇지. 백그라운드 컬러는 멋진 색깔, 오렌지. 임시로 넣으면 느낌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 보자. F5번. 이만큼 차지하는데? 네. 원본 화이를 열어봤습니다. 어유, 잘 봤어요. 자, 일단은 이 칙칙함을 좀 걷어내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뭐, 이거는 뭐, 그대로 쓰자는 건 아닙니다만, 예, 뭐, 컬러라도 좀 다른 걸 줘서 너무 칙칙해서 임의로 컬러 줘보고요. 어이쿠, 어이쿠, 어이쿠. 약간 칙칙함이니까 칙칙함의 연속. 아무 컬러나 한번 넣어보시고요. 레이어도 아직 저장하면서 하시면 안 되겠다. 레이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잠깐, 레이어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저 환경에 따라 틀린데,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틀들을 이렇게 잡고 이동하면은 밖으로 꺼내 놓을 수도 있고, 레이어만 빼지 마시고요. 레이어 채널 패스는 3총사니까 떨어뜨리면 포토샵이 좀 어려워요. 여기 보이는 틀을 아이콘 덩어리, 저 이런 데다가 딱 껴놓으면, 요건 속성창 그대로 써먹고, 요것도 실제는 불필요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고, 작업 환경에 맞게, 지금 보이는 그대로를 New Workspace를 만들어서 뭐할 건데? 이거 웹 디자인? 아니면 뭐, 나만의 뭐, 글쎄요, 뭐, 샘플이라고 하겠습니다. 샘플 2, 1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A, 저기겠습니다. 그래야지 등록돼 있는 걸로. 야, 타. 아이고 복잡해라. 타. 내 환경 그대로 보이죠? 좋아. F7번 레이어 레이어 하나 뚝딱 만들어서 더 이상 LA가 아닙니다. LA. 예전엔 나성이라고 했는데요. 나성에 가면. 자, 세이브. 세이브? 같은 자리에 놨는데 뭐 이렇게 이름이 기나? 각각 틀리면 어떡해. 그래서 이거는 슬라이드, 뭐, 아, 예를 들면, 뭐, 슬라이드 픽이라고 한다거나, 픽처? 아니면 뭐, 아이, 이미지면, IM, 01 어때? 언더바 01. 아, 01. 그래. 그러면 나중에 02, 03 하겠네? 외기도 쉽잖아요.
아이 찾기도 쉽고.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어떤 그림이든 글씨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그런 느낌을 좀 아시면 어떨까. 그래서 자 제가 레이어 3개를 임의로 만들어 봤는데 실제는 디자인을 여기서 하셔야 되겠죠. 임의의 컬러로 지정을 한번 해보고요. 각각의 레이어별로 레이어 계층 다층 구조라고 해서 레이어라고 부르죠. Alt Delete 하면은 앞 색깔로 채워주는 기본 단축이죠. 자, 저기 아이템 1, 2, 3 부탁해요. 전 자, 이것만 그래서 따로 디자인 작업할 거니까 뭐 누르는 거죠? 웹용 저장입니다. Ctrl Alt Shift 키 다 누르면서 S 같은 위치에다 같은 포맷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퀄리티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예, 뭐 그닥 큰 용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미지가 얼마 안 되니까. 예, JPG로 해서 세이브 위치나 잘 기억하세요. 이런 건 바탕화면에 바로 가게 해주면 아주 좋지. 이런 걸 꼭 폴더를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른쪽 보내기에 어디로 보낼까요? 바탕에 바로 가기. 좋아. 오따 바탕 딱 찍고 막. 그렇지. 여기 가서 막 이거 다 누르고 전혀 틀린 거니까 전혀 상관없고 막. 저장. 예. 이거는 아이템 2? 그렇지. 파란 거니까 기재? 덮었으면 안 된대. 2번. 크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그쵸. 따로따로. 하나가 잘 만들어주면 나중에 그림만 바꾸고 안에 있는 글씨 요소, 슬로건 같은 거 쓰는데도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 컬러만 바뀌니까 좀 안 예쁘시겠지만 확장자는 그대로인데 일련 번호가 일정하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태그에서도 바로 찾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죠. 이름도 어렵지도 않고. 슬라이드 1. 저기 이름만 잠깐 빌려줘봐. 아, 됐네요. 뭐 저기 시카고. 야, LA. 너는 이거다. 알겠니? 너는 이거대. 2번이대. 제가 작업하는 방식대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는 3번이대. 해서 구분을 해주신다면 안 헷갈리겠죠. 슬라이드 아이템. 자, 잘 뜨겠지. 브라우저에서 보기. 이건 이제 다른 거니까. 녹색 뜨고 막 이것도 뜨고 또 뜨고. 오케이. 물이 없어 보입니다. 자, LA는 지워도 됩니다. LA 안녕 지워주시고요. 달고 다니지 마세요. 나만의 물론 이제 외부 소스 부트스트랩을 쓰고 있지만 각자 디자인을 원래는 이제 제가 뒤에는 그누보드라는 프로그램 소개해드릴 텐데 나중에 게시물로 바꾸면 배너가 확확 바뀌어요. 이미지만 첨부하면 걔가 싹싹싹 바뀌어서 제목이 캡션으로 뜨고 내용 일부는 설명으로 떠서 실체는 그렇게 안 만들어도 되지만 나만의 이거는 또 틀리다는 거죠. 그누보드 5 테마. 자, 뭐 됐고 막 그러면 뭐 아이콘 넣는다고 했죠. 예, 뭐 저기 더 바꿀 건 없지? 바꿀 건 없는데 너 혹시 이거 건들면 안 된대. 예, 자 그러면 이름 뭐라고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지. 아까 그 느낌이 너무 좋으면 언두. 저장했던 걸 막 닫았어. 언두가 어떻게 돼? 그죠? 살려봐야 되겠죠. 저 이건 다른 거죠. 예, 다른 거 맞습니다. 이름만 뒤에 ABC, C로만 바꿔본 겁니다. 자, 저기 그래. 여기 제목 뜨는 건 좋아.
그리고 밑에 내용 뜨는 건 좋은데 오른쪽에 뭐가 떠야 돼. 이러면 안 되겠지. 안 되지. 얘는 고유의 포지션 값을 갖고 있는 녀석인데 이거 바꾸면 안 되고 여기다가 디비전 두 개만 준비해줘.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배치하려고 그래. 디스플레이? 그렇지. 그걸 쓰려고 해요. 잠깐. 하나만 더 부탁해요. 밑에 여기는 아이콘 넣을 예정이고요. 이러면서 디비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머리끌은 여기 온나. 그래서 여기 집어넣어보고 밑에는 폰터썸? 폰터썸도 있는데 그림으로 쓰셔도 되겠고 그림 요소. 드래그? 예, 됐습니다. 여기는 폰트어썸이 있나? 폰트어썸. 아니, 일단 박스 모델을 넣어보자. 그럴까? 일단 내용은 여기다가 아이콘 준비. 바로 가기. 글씨 하나? 아니지. 낭중에는 이미지를 넣던가, 아이콘을 넣고, 이미지와, 그쵸? 이미지 요소니까, 글씨와 같이 뭔가 들어가면 뭘 넣을 수도 있어. 지금은 간단해. 자,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일단, 뭐, 이미의 이름으로 좀 구분을 해서, 가장 편한 게 클래스로 플롯 F L이라고 얘는 명명을 해볼게요. 너 플롯 F 전에도 했었는데? 맞다. 클래스만 준 거야. 붙이지 말고 떨어뜨려야지. 이건 R로 오른쪽 가게 한거 아닐까? 맞아요. 글씨에도 할수 있었죠? 머리끌 안에 스판으로 따로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야, 너 머리끌 안에 있는데 너만은 말이야. 스판. 너는 오른쪽 가야 돼, 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도 그냥 머릿속에 탁 나와서 탁칠수 있으면 예, 더 멋진 것도 저보다 초월해서 하실 수 있겠죠. 자, 플롯 레프트와 라이트가 디비전 속에 머리끌 3과 제목이죠? 피태그를 묶었었고요. 별도 따로 만든 애들한테는 이런 글씨, 원래 아이콘 처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예, 별도로 추가적인 거는 메뉴에 독립된 CSS를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처리로 결과물은 아주 깔끔하게 뜬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 대신에 글씨 대신에 아이콘, 픽토그램이 제일 좋겠죠? 픽토그램 요소를 화살표가 어떨까? 아니면 어쨌든 아이콘을 찾아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폰트어썸. 자, 폰트어썸은 버전이 4.7이 2017년 버전입니다. 지금은 6까지 나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5를 많이 쓰라고 나오고, 유료가 많아졌어요. 2배 이상이고요. 그리고 해당된 코드는 맨날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글링 해야지 찾을 수가 있어요. w3schools.com에도 소개를 해주고 있긴 있는데, 예, 해당된 링크, 뭐, 이걸 받아 적으실 만한 시점은 아니실 것 같고, w3schools.com에 있는 거고요. 혹시 이 URL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밑에 여기 내용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별도로 여러분한테 제 운영하는 티스토리에다가 이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전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된 페이지 가서 아이콘을 찾아낸 후에 예, 딱 필요한 요만큼을 복사를 해서 내용은 안 들어가죠? 넣어주면 깔끔하게 일단 CSS는 링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같은 자리에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링크
나도 링크.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누르려고 했던 게 글씨보다 이게 더 낫지 않나. 이게 위아래가 안 맞으면 안 떠요. 버전에 따라 틀리긴 한데 위에 있는 아리아 히든 이거는 안 넣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클래스까지는 클래스 덩어리입니다. 파, 파,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두 가지. 최신 버전은 파스, FAS. 버전을 잘 구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잘 뜨나? 봐야죠. 이게 너무 작은데 크기만 조금 늘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누르면 넘어갈 수 있는 뭐 태그를 눈다거나 온클릭 그것도 괜찮겠죠. 지난번에 나왔던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크기만 좀 크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좀 큰 걸로 빅 아이콘 빅 빅 어때? IC 빅 원 아이콘인데 큰 거 1, 큰 거 2 그렇게? 네. 자, 이름도 잘 붙여내는구나. 글씨거든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 글씨 사이즈 기존 크기보다 기존 바디 크기보다 한 150배? 150%? 바디 크기는 없지. 바디 크기가 있어야지 인식을 하지. 쏘리, 바디 크기도 안 정해고 했단 말이야. 겹침이 없어야 될 텐데요. 잠깐만요. 폰트 사이즈, 마진도 안 주고, 예, 그거는 뒤에. 16픽셀. 보통 디자인하는 분들에 맞게 픽셀을 제일 많이 써요. 16, 아니면 18? 번호가 안 좋아서. 그거에 150배? 1.5배니까 뭐 약간 커지겠네. 크게 쓸 거면 따로따로 만들어도 돼. 네 마음대로. 뒤에 숫자만 바꾸면 되지. 클래스들이 이런 게 많아요. 두 배는 두 배. 200, 오케이. 이름 잘 졌다. 네, 저렇게 한번 입력 한번 해보시고요. 아이콘 자체가 어떤 그 시각적인 심미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뭐 그림자라든가 이런 거 넣으셔도 괜찮아요.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배경으로 보이는 게 좀 이상해서요. 백그라운드를 밖으로 빼놓고 주석 처리해 놨습니다. 자, 결과를 보니까, 이거 좀 더 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툴을 만들어 놨지. 아, 그래? 누가 누구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접니다. 예. 툴을 바꿔드릴게요. 3은 없습니까? 3은 없어요. 나만의 아이콘은 넣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 써야 되겠죠. 누르면 어디 넘어가는 그런 느낌? 바로가기? 자, 이 유형마다 많아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거 있죠? 이 보이시는 것도 뭐, 동그라미를 원하는 분도 있고요. 길고 막 색깔이 또 바뀌는 거. 어쨌든 많이 연관성이 있으니까, 딱 보면 모양이 좀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딴 애들한테도 장착해도 되겠죠? 없는 것보다는 아이콘을 통해서 그냥 눌러도 괜찮겠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느 크기에 맞게 있고 얘네들은 다른 형태로 보여져야 되는지 만약에 포토샵에서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디자인 요소 중에 여러분들이 집어넣는 어떤 그림이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문서는요, 아마 화면 100%로 보이고 있는
자체네 그런 처일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100%를 꽉 채워주는 모양이니까. 컨트롤 A 하시면 보통 드래그가 전체가 다 잡히죠. 마술봉이든 뭐든 상관없이. F8번을 누르시면 인풋창이 뜨면서 아, 이거 저 최적화된 너비가 이분들은 1100짜리를 쓰셨네요. 아, 그러면 글씨 크기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크기가 이미지가 보여지는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이 배경만 넣고 다 뭔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임의로 임의의 컬러 브러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레이어만 잘 구분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컨텐츠를 만약에 넣을 예정이다. 스케치는 아닌데요. 임의로 보자고요. 아, 물론 여기 글씨가 들어가는 건 잊지 말아야 되겠죠. 여기 글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콘이 뜰 텐데 과연 어떻게 보여주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웹용 저장 마침 샘플링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더블 클릭해서 글씨와 겹치지 않는지 아무리 잘한 디자인도 안 예쁠 수가 있죠. 자, F5번 눌러보겠습니다. 꽉 차네. 꽉 차고요. 지금은 이건 100%입니다. 컨트롤 마이너스는 축소, 고화질을 뜻하는데 보통은 1920 정도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너무 작으면 사람들이 이런 걸 고화질이라고 하죠. 아이고 막 글씨가 안 보입니다. 컨트롤 제로가 여러분 디스플레이에 그 보고 있는 상태죠. 근데 딱 이 선에 끊어놨네요. 이 선이 우리가 디자인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1300이라는 크기에서 뭐 임의로 했지만 좀 머리 이분의 머리와 이쪽 부분이 됐고 여기는 글씨와 겹치니까 디자인하실 때 이 부분 좀 피하셔야 되겠네요. 그러겠죠? 아니면 그림을 그쪽을 빼던가 그것도 좋은 생각이겠네요. M 빼주고 뭐 관련된 어떤 그림들을 좀 넣어준다거나 이건 그냥 임의로 한 거예요. 여기 글씨가 온다는 거 참고로 해볼게요. 아이콘 온다는 거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인지를 봐서 이 R, 컨트롤 R 누르신 다음에 앞으로 디자인을 해서 반영한다거나 할 때는 이 정도 선까지가 제일 좋겠다. 아니면 이거 추측일 수도 있죠. 덮어서 같은 이름으로 했으니까 첫째로 리플레이스를 샘플링은 꼭 필요한 거니까요.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 디자인 작업이? 왜 꼭 500이어야 되지? 지금 봤을 때는 이 느낌 보이다가 이렇게 내리면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어느 정도 뭔가 인체공학적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멋진 그림을 요즘은 영상으로도 보여주는데 좀 좁으면 어떨까? 이런 것도 응용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그 친구네요. 고 SVG. 이런 데선 소스북이 하지 마세요. 복잡한. 이거 보실래요? SVG는 소스북이라 하시면 코딩한 것 같은 이상한 표시가 나타나는데 전혀 상관없는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W3schools.com에는 그림을 SVG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도 소개하는데 아, 일러스트레이터 쓰시는 거 자, 중요한 게 이거지 이 루트를 그대로 이렇게 이거는 브라우저에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지 뷰어가 지원 안 해줍니다. 아, 예, 이거 맞지. 맞다. 이런 경우는 이미지 자체에다가 width라고 하는 그냥 고유의 크기, 속성만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어본 거고요. 그렇게 놓고 테스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너무 거대하게 보였던 거였네요. 절대 화재는 안 깨지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 크기를 좀 늘려보신다거나, 물론 시한 속에 얘가 포함이 돼야 되겠죠. 제가 임의의 사이즈를 지정하는 건좀 잘못된 방법이긴 한데 테스트를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는구나. 네, 똑같은 이미지죠. 근데 품질이 상당히 뛰어난 컨트롤 휠 눌러서 제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